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라솔, 도시라솔을 한번 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높은 음자표라는 게 있어요. 높은 음자표. 음이 높기 때문에 높은 음자표예요. 피아노에서 보면은 가온도를 피아노 건반은 기본적으로 88건반입니다. 88건반이고요. 도가 총 8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온도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도를 가온도라고 합니다. 그 높은 도는 다섯 번째 도. 더 높은 도는 여섯, 일곱, 여덟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다섯 번째 있는 도를 같이 낼 거예요. 자, 높은 음자표. 또 4분의 4박자. 4분 음표가 한 마디에 4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4분의 4박자고요. 그다음에 이게 짝대기가 돼 있는 걸 마디라고, 세로줄이라고 해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디예요. 총 여덟 마디고 끝에 그다음에 빵빵하고 점이 있죠? 그걸 도도리표라고 합니다. 도도리표는 한번 더 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그 도돌이표가 또 있으면 그쪽으로 가세요. 거기부터 시작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두번 하라고. 그럼 마디가 총몇 마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디니까 도돌이가 있어요. 그럼 총 8이 16마디, 16번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음표는 4박자. 오음표는 4박자. 그리고 개 이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처음 나온 게 도예요. 도, 둘, 셋, 넷, 도, 둘, 셋, 넷, 시, 둘, 셋, 넷, 시, 둘, 셋, 넷, 라, 둘, 셋, 넷, 라, 둘, 셋, 넷, 솔, 둘, 셋, 넷, 솔, 둘, 셋, 넷. 그리고 도돌이에서 다시 도, 둘, 셋, 넷 갑니다. 개 이름 아셔야 돼요. 박자도 아셔야 돼요. 이걸 오선보라고 합니다. 오선보. 선이 다섯 줄이에요. 만약에 선이 4개였으면 4선 줄이었겠죠? 4선. 그리고 3개면 3선. 근데 이거는 5 줄이니까 5선. 알겠죠? 5선 뭐볼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플룻을 잡는 법을 배웠는데 잘 기억하세요? 새끼손가락하고 검지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입술에 고정해서 소리 잘날수 있게끔 잡아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입술하고 마우스피스하고 수평, 그 다음에 얼굴하고는 수직을 이룰 수 있게끔. 이게 수직 아니죠? 수직 아니죠? 떨어져 있죠? 이렇게 될수 있게끔. 그 다음에 눈은 시선은 정면을 악보를 볼수 있도록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룻을 잘 하려면 연주하는 동영상, 진짜 멋진 플루티스트들이 하는 그 연주 동영상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 귀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실력이 금세 좋아질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오음표라고 해서 롱톤 연습을 하는 겁니다. 롱톤. 롱톤은 길게 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길게. 소리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안 부셔도 좋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호흡도 좋아야겠죠? 예. 그러면 도를 한번 잡아봅시다. 도는 요거 악보 보여요? 이게 도예요. 도. 그 다음에 요거는 시. 보여요? 라, 솔. 예. 도만 잡으면 시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라하고 솔 잡는 거. 도시라솔, 도시라솔, 도시라솔. 자, 도, 시, 라, 솔. 자, 눈에 보이셨죠?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두 마디 전은 전주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나와서 놀랬죠? 네. 자, 두 마디. 끝에서 두 마디는 전주. 전주는 뭐냐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러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전주. 중간에 하는 건 중주. 끝나고 한 건 후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박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쭉 뽑아내셔야 돼요. 처음이라 놀라셨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에 같이 호흡을 쭉쭉 뽑아낼 수 있게끔 여기서 아, 제가 얘기했다. 이거 불 때는 후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투라고 해도 되고 두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투를 선호합니다. 투. 어? 투를 어떻게 해요? 자, 말로 그냥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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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해보세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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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어? 투, 투, 투 하니까 혀가 퉁퉁 움직이네요. 네. 혀가 움직여요. 투, 투, 투. 네. 이걸 혀가 움직인다 해서 텅깅이라고 해요. 텅깅. 텅이 혀거든요. 텅이 혀가 움직이는 거. 텅깅, 텅깅. 그래서 혀가 움직이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투, 투, 투. 투, 투, 투가 정확하고 명료한 소리를 낼 수 있게끔 텅깅을 해주거든요. 보시면 도, 둘, 셋, 넷, 그 위에 트, 트, 두 마디하고 콤마, 숨표, 숨표 두 마디씩 하고 숨을 쉬면 됩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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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호흡은 흉식이 아닌 복식을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쉬고 쉬고 도돌이 오케이 텅잉,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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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호흡을 네 박자씩 버티는 거. 텅잉. 정신이 없는데요. 그래도 재밌네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감싸가지고 딱 수평을 맞추면서 붙여주는 둘째 손가락. 안정적인 소리. 그 다음에 도에서 붕 떠 있잖아요. 플룻이 붕 떠 있잖아요. 떠 있는데 이제 시, 라, 소라면 좀 더 안정적으로 플룻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 그리고 손에 힘을 빼고 그 다음에 호흡에 아래 빼서 푹 밀어주는 거. 푹 밀어주는 거. 그것이 플룻의 기본 자세. 롱톤, 텅이. 그 다음에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돼. 처음에는 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자세는 좋지 않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쉬는 게 나아요. 아예 플루스를 내려놓고 쉬고 기지개도 펴고 손도 이렇게 좀 깍지 껴서 밀고 그 다음에 어깨도 풀고 그 다음에 목까지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해서 호흡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건 항상 생활적으로 생활 이렇게 연습하면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몸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그다음에 호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루스에 있는 데 있어서 딱 힘 주는 데만 빼고 나머지 다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둘 시작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준비해 주세요. 하나, 둘, 시작. 도, 투, 투, 시, 시, 투, 라, 라, 숨 쉬고, 솔, 솔, 도돌이, 처음으로, 도, 도, 시, 시, 라, 라, 솔, 솔 하는 겁니다. 아, 악보 이제 보이시니까? 예, 악보가 보이셔야 돼요. 악보를 보고, 운지, 호흡을 가지고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 텅이. 그리고 제가 이 템포를 조금 빠르게 했는데, 이 템포를 쫓아올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박자감이 있어야 돼요. 네. 박치란 말이 있어요. 박자를 못 맞추는 박치. 네.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딱 하면서 딴딴 이렇게 따라 들어가야 돼요. 딴, 벌써 뭐 갔네? 딴, 이게 아니라, 빰, 비트를 딱딱딱딱딱딱. 4분의 4 박자, 딱딱딱딱딱딱딱. 할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만 더 하고, 오늘 연습 마칠게요. 자, 다 같이 준비. 자, 새끼손가락부터 운지에서 잡아보세요. 해볼게요. 둘, 시작. 어떻습니까? 네. 너무 쉬워요? 네. 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겐 박수.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겐 격려와 위로와 또 화이팅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하면 할수록 늘어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수업은, 제가 한번 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같이 해야 실력이 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면서, 나 저거 할수 있어. 저거 너무 쉽겠다. 아이, 유치해. 예. 그런 분들은 뭐 잘할 수도 있겠지만,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좀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단계와 기본적인 그런 거는 이제 조금 그러네요. 자, 저랑 같이 따라해 주세요. 같이 따라해 주세요. 그래야 좀 더, 자신감도 있고, 잘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업이 패턴이 이루어지면서 저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가 아니라, 두 마디에 한 번씩 숨을 이렇게 투투투투 이렇게 숨 쉬는 거 정확하게 쉬고 그다음에 도돌이 할 때는 네 마디를 한번 숨쉴수 있게끔 지금 두 마디 한 번씩 숨 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네 마디 한 번씩 숨쉴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자, 불로 트시고. 쉬고, 쉬고,
어떻습니까? 자, 처음에 할 때는 두 마디씩 숨을 쉬었고요. 지금 도돌이 했을 때 네 마디 한 번씩 숨을 쉬었습니다. 해볼 만하겠습니까? 그럼 한 번만 더 하고 오늘 연습 마칠게요. 자, 처음에는 두 마디씩, 그 다음에 마지막 도돌이 했을 때는 네 마디씩 고! 점점점 길어질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